이번에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 기반인 나인 코퍼레이션 남유정 CEO님께서 게임파이 그리고 NFT가 가져온 커뮤니티 주도형 게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네타리움 나인 코퍼레이션에서 커뮤니티 기반 블록체인 MMORPG 나인 크로니클을 만들고 있는 남유정입니다. 오늘 NFT 부산에서는 게임파이 NFT가 가져온 커뮤니티 주도형 게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2차 창작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주도의 서버리스 MMO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2차 창작의 용이성, 커뮤니티 주도, 서버리스 세 가지 모두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게임을 즐기는 많은 유저들이 오랫동안 아주 중대하게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게이머들이 그간 어떤 문제를 게임에서 겪어왔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서버 종료로 인한 이슈입니다. 서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나 서비스는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혹은 자금난 등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게이머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는 물론 심지어 내가 직접 과금을 했었던 아이템까지도 모두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그 아이템이 내 소유가 아니라 게임사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뭐 물론 돈을 들여서 내가 아이템을 샀을 때는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한 게임에 한 몇 년 동안 150만 원 이상 과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이 썩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키워왔던 캐릭터와 내가 구매를 했었던 아이템들이 모두 소멸되는 일을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MMO 게임의 경우 다른 장르 대비 유저들의 자유로운 2차 창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창작, 모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활동은 MMO 게임 이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벌어지던 현상이었어요. 도타나 유저들의 모딩 활동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게임들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또 유저의 2차 창작 모딩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유저들이 원본 게임을 기반으로 새롭게 게임에 살을 붙이고 세계관을 유저들이 직접 그 확장을 하는 활동은 게임의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유저들이 이제 단순히 콘텐츠의 그 소구자가 아닌 이제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요. 이 중앙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유저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인 MMO 게임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저들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한 예로 블리자드에서는 와우의 최대 프리 서버를 운영을 하던 유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을 해서 승소를 한 다음 그 서버를 이제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유저 모두와 굉장히 흡사한 와우 클래식을 이후에 출시를 자기들이 해버리는 등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의 로직이 불투명하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가챠 아이템이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저들에게 과금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공개를 해두긴 했는데 뭐 이 확률 정보가 허위라는 의혹을 유저들이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로 인해 유저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뭐 건물 앞에 가서 직접 항의 시위를 하는 등 뭐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게임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이 투명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유저와 게임 운영사와의 갈등 등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앞선 문제들을 탈중앙,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게임이 중앙 서버 없이 각 유저들이 구동한 클라이언트들 자체가 노드 역할을 해서 게임이 구동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을 하고 게임 코드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 유저들이 게임의 구동 로직부터 게임 아이템의 드랍률이나 밸런스 등까지도 코드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오픈 프로토콜 환경에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게임의 모드를 만들거나 뭐 혹은 게임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저가 구동한 게임 클라이언트가 노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 때까지 게임의 섭종이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통해서 모든 게임 데이터를 분산 원장 기술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남아있는 한 이 게임이 영속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뭐 심지어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저희가 만든 게임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사용되는 골드의 분배 계획을 통해서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트리밍이나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보상을 로직화해서 유저들이 스스로 게임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하는 활동을 자연 발생시키고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 제작자가 사라져도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발전하고 영구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게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리플래닛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게임 플레이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리플래닛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형태의 게임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리플래닛은 탈중앙 게임 제작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임 제작 엔진인 유니티에서 갖다 쓰기 좋도록 C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C샵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게임 특화 블록체인 툴킷입니다. 이미 리플래닛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나인 크로니클 게임이 400일 이상 실 구동이 되고 있고 이 기술 자체를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리플래닛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여자도 전 세계에서 30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래닛이 탈중앙 게임 개발을 위해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코드베이스가 C샵이라는 것뿐만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만들기 전에도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의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네트워크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특정 가상화폐를 구입을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가스비를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지불을 해야 하거나 하는 이제 유저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컸고 기반 서비스들이 모두 하나의 메인넷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메인넷 안에 있는 특정 게임의 유저가 굉장히 몰리게 되면 다른 게임의 퍼포먼스도 같이 이제 심각하게 저하되는 등 이제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뭐 각 게임별로 독립적인 경제 모델을 짜지 못하는 등 독립적인 게임이라는 제품을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플래닛은 C샵 베이스인 것 외에도 각 게임별로 독립적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게임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각 게임의 퍼포먼스에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저의 진입 장벽이 적도록 이제 메인넷 로직 자체를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투플레이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시장성에도 사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전까지의 블록체인 게임이 뭐 블록체인 기술 혹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혹은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이미 있거나 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니치 마켓을 타깃하는 게임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면 뭐 리플래닛으로 만든 게임은 현재 전 세계에 1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게임 시장에 있는 유저들을 타깃하는 게임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리플래닛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인 나인크로니클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 경험이 없는 유저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나인크로니클은 리플래닛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서버리스 MMORPG인데요. 나인크로니클에서는 기존 MMO 게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인크로니클을 비롯한 탈중앙 기반 게임들은 최근 놀라운 현상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의 토큰 경제를 도입하고 NFT를 통한 자유로운 게임 에셋 유통을 통해서 기존 게임 업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형태의 수익 모델이나 경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투 원, 뭐 게임 플레이로 재화를 벌 수 있다라는 속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유저를 획득하고 있고 오로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사전 판매를 통해서 48시간 동안 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달성을 성공했습니다. 뭐 국내 게임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펀딩 규모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선인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네, 굉장히 놀라운 규모의 펀딩이 달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저희 나인크로니클처럼 시총 1조 원 상당의 평가를 받는 오픈소스 게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은 왜 기존 게임 시장에서는 뭐 보여지지 않고 최근에 탈중앙 블록체인 게임 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임들은 모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 그런 경제 모델을 지니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기반 속성이라는 것이 게임의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하고 게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에 뭐 이전에 모을 수 없었던 규모의 자금이 모이고 대규모의 유저가 모이고 혹은 저희 나인크로니클처럼 높은 시총을 평가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허락 없는 확장. 둘째, 디지털 에셋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셋째, 다면적 경제 구조. 네, 이 각각이 자세히 어떤 것인지는 사례를 기반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례를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샷을 들고 온 것인데요. 요 나인크로니클 유저 중에 한 명인 에이프라이스라는 유저가 자체적으로 만든 나인크로니클 아이템 마켓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저가 이 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뭐 저희가 무슨 개발을 도와주거나 뭐 혹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한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나인크로니클 코드랑 저희가 공개해둔 API를 보고 이 유저가 직접 이 사이트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팔고 있는 골드와 재화도 본인이 만들어서 제작한 아이템이나 본인이 저희 게임에서 채굴한 골드를 알아서 본인이 이제 다른 유저들에게 팔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이제 디스코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디스코드에서 어떤 유저가 자체적으로 만든 챗봇이에요. 이제 챗봇은 뭐 이제 그 메신저 안에서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뭐 어떤 유저의 프로필이나 잔고를 확인하거나 게임 팁을 출력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간단한 네, 뭐 챗봇을 구현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이 유저한테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뭐 혹은 가이드 같은 거를 저희가 알려주거나 한 것이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곳은 나인크로니클의 핵심 재화인 나인크로니클 골드, NCG를 랩드한 WNCG 각 거래소 시세 화면인데요. 이 WNCG는 이더리움으로 거래 가능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스크린샷에서 보이는 것만 12개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중에 저희 회사랑 공식적으로 뭐 상장 논의나 상장 계약을 진행해서 상장이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나인크로니클의 유저가 모이는 것을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관찰을 하고 아 이거는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거래소들에서 알아서 이제 상장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푸시 알림으로 저희 그 WNCG가 어디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알림이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우리 WNCG를 상장을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래 규모가 1,880에서 100억 원 네, 선으로 거래 규모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아직 25명 정도가 모인 팀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기술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하면서 저런 확장된 기능들까지 구현을 실제로 저희 팀에서 하거나 혹은 저 10여 개의 거래소들과 저희가 직접 상장 논의를 진행을 했다면 절대 지금까지 이거를 다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허락 없는 확장이 가능한 오픈 프로토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저희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필요한 것들은 어디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인지를 이제 유저들이 혹은 이제 기여자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져가서 쓰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와 별도의 뭐 협의나 혹은 저희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 팀이 원래 생각했었던 이제 확장세,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로드맵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때로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확장이 가능한 것은 저희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인데 저희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오픈소스 기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념이 시장 안에서 확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참여자들의 봉사나 뭐 혹은 아 내가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 같은 이제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을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기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 몰입하고 싶어도 뭐 여기에 시간을 쓴다고 해서 돈을 전혀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다른 기여자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뭐 내가 일정 시간 이상을 쓰기도 어렵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점차 무료 버전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제공하고 이후에 추가로 유저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좀 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형태로 좀 수익 모델을 꾀하는 그런 시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에셋 기반으로 직접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하면은 어떤 보상이 제공된다라는 것이 미리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참여를 훨씬 활발히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오픈소스 활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저희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인크로니클 생태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참여들이 있을까요? 네,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일본, 한국, 터키 등등 수많은 나라에서 유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일본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나인크로니클이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별도의 장비를 저만큼 사서
게임을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유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 상단의 한국의 어떤 개발자는 나인 크로니클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별도의 블록 익스플로러 웹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터키에 있는 유저인데요. 나인 크로니클을 직접 포크를 해서 별도의 새 게임 모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지난 10월 말에 시간이 없어서 좀 그냥 넘어가자, 이번엔 도저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할로윈 이벤트를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저가 자기 빌드에서는 뭐 호박도 넣고 막 마법사 모자도 넣고 뭐 할로윈 커스터마이징을 본인 빌드에서는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공식 빌드에서 뭐 유저 모두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저희도 급하게나마 네 할로윈 업데이트를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게임 기획서나 게임 홍보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신의 시간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나인 크로니클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제 저희의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보상을 수령받거나 또는 유저들에게 본인이 만든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을 하는 등의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드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저들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뭐 유저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뭐 저희 게임을 홍보하거나 하면은 저희가 또 보상을 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유저들이 유튜브나 뭐 트위치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게임을 홍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다시 신규 유저들이 진입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 과정을 저희가 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저는 개발도 못하고 영상 제작도 못해요 라고 하면은 기여를 할 수 없냐, 네 그것도 아니고요. 뭐 리퍼럴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별도로 만들어서 뭐 하다못해 트위터에서 RT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또 일정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뭐 친구들에게 이제 리퍼럴 링크를 전송해서 뭐 친구가 내 추천으로 이제 저희 게임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은 일정 보상을 주거나 하는 등의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이게 더 진화된 오픈소스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선의로만 돌아가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주 몰입이 필요하거나 복잡도가 높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될 때는 참여자를 모으기 너무 어렵거나 뭐 혹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가 있고 당연히 더욱 활발한 유저들의 창작, 기여 활동을 장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실제로 저희는 이런 현상들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보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유저들이 이렇게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냐. 네. 이것은 저희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유저가 언급한 내용을 직접 제가 번역을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수익의 규모라는 것이 국가마다 네, 어느 정도 환율 등 때문에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떤 직장에 소속돼서 풀타임 업무를 하는 것보다 나인 크로니클 기여 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더 본인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미 나인 크로니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직업이 된 사람들도 네, 전 세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회사와 게이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회사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저는 회사에 돈을 주고 콘텐츠를 소모하는 이런 구조가 전통적인 게임 혹은 전통적인 서비스에서의 수익 구조였죠. 이제 회사가 일방적인 제공자, 게이머는 일반적인 수용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사실 게이머나 유저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본인 회사의 매출에 목표한 BM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데 훨씬 주력을 하게 되고 유저의 요구사항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제품에 수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을 확률도 큽니다. 하지만 나인크로니클에서는 플레이어와 유저가 서로 대치관계 혹은 일방적인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인크로니클에서는 게이머들이 어떨 때는 게이머이고 어떨 때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템을 생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코드 기여자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메신저 안에 보면은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있어요. 뭐 수익 모델이나 뭐 게임의 수명이나 뭐 향후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든가 뭐 신규 유저를 위해서는 밸런스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논의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네.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좀 영어로 된 스크린샷이라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저희 나인크로니클 디스코드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제 저희 게임이 홍보가 조금 덜 됐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이제 좀 미리 들어온 유저들이 게임 홍보를 어떻게든 우리들이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유저들한테 자기들 골드를 주는 네, 그런 이벤트를 유저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만든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내가 지금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나인크로니클을 더 많은 유저들이 같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본인 돈을 심지어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런 일들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개발사와 유저들이 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뭐 전통 게임과는 다른 이제 다면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회사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개별 역할에 그때그때 맞는 활동을 통해서 유저들이 기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 회사 입장에서 뭐 온전히 회사가 짊어져야 했었던 역할들을 이제 유저들 게이머들과 함께 다양하게 그 역할을 분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콘텐츠 창작자와 게이머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유저들이 또 이 과정에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것이 전에 없이 게임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는 방식이고 이제 다음 세대의 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MMO 게임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들,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가닉하게 알려지고 점차 유저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인크로니클은 이제 2020년 10월에 저희가 메인넷을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드에 전 세계에서 4만 명 정도의 유저가 모여 있고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국가 수가 130개국을 넘어가고 있고 뭐 매출이나 뭐 DAU, 리텐션 등에서도 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미 네,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성과도 성과지만 네, 이건 저희 대표님 얼굴이긴 한데 네. 이제 저희는 좀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세계, 나보다 오래 영속할 수 있는 가상 세계, 그리고 이로 인해서 펼쳐질 새로운 게임 세계의 미래를 꿈꾸면서 모인 팀이고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저희가 만든 기술과 게임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게임 콘텐츠가 무한히 확장되고 연결되는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요. 네, 네 저희 지금 인재 영입도 진행 중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